마스터 마이콜입니다. 정글 마스터이. 이번에는 상대의 정글이 리 신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대 시식이 4개나 됩니다. 4개나 되고요. 그리고 퍼블 땄어요. 우리 편이 퍼블을 따고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풀발기 상태로 깝치다가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소. 우리 편이 어떻게 될지 미리 다 알고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와트 깔고 집에 가겠습니다. 짠.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바로 빨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글 속도도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자, 정글 속도도 분명하게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 정글링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빠르게 정글 돌다가 집에 가서 랜턴도 더 빠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퍼블을 키를 꼭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키를 꼭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시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돈값을 할 수 있다. 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잡으면 다음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아이템이 더 쌓여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득이 생긴다. 말씀드렸죠? 우리 편 무조건 죽는다고. 예스. 저거 다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긁어나면 다닷. 그리고 나서 또 정글을 돌면 된다. 자, 또 우리 라이즈! 괜찮아.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글을 도는 것만이 마스터이의 지상과제입니다. 물론 상대편 정글러가 가정을 온다거나 이럴 거, 뭐 우리 편이 어떻게 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운영법은 달라져요. 조금씩 운영법은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거의 운영법이 똑같은 게 가정은 안 와. 마이 잡는 데는 가정이 짱인데 말이야. 가정은 안 오기 때문에 아, 제 친구들은 이제 마스터의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을 안 왔기 때문에 가정 가세요, 마이 죽이고 싶으면. 근데 또 가정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가정을 갔는데 내가 4렙인데 마이가 막 5렙이야. 막 그렇게 돼. 정글링이 빨라서. 아이고, 생존기가 없는 소나님. 넌 소나예요. 이제 이래놓고 아까 그런 얘기했죠. 아우, 제가 르블랑 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갱 안 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정글을 돌아야 됩니다. 전 이미 그걸 다 각오하고 있어요. 이미 각오한 채로 정글링을 돌고 있습니다. 하하, 둘, 헛, 쏵. 자, 그리고 나서 정글을 돕니다. 또 이렇게 우리 편을 죽죠. 예상했던 것과 한치 다름이 없는데. 자, 무조건 쟤는 죽어요. 버립시다. 구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리신한테 죽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 버립시다. 이래놓으면 왜 안 구해줌 이런 소리를 하면 그때 아 죄송합니다 하고 차단하면 됩니다. 집중하네. 자, 믿음하나 착하네. 자, 착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미안해요. 자, 이렇게 착하면 착한 대우를 해줘야지. 자만심해. 눈이 멀지 않게. 자, 갱갈게. 갱갈게 거기 분인들 걱정 마세요. 제가 이걸 그냥 열심히 돌아서 집에 가서 바로 랜턴 사고 정글 돌아서 다음 아이템 나오면 제가 캐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세요. 목적 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요. 자, 우리는 충분히 이 소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가 르블랑이다. 르블랑일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허이 나랑 레벨 똑같네 했는데 죽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르블랑은 뭘 해야 된다. 르블랑이 컸을 때는 정글을 더 빡세게 돌아야 돼. 그리고 미드갱 절대 가면 안 돼. 르블랑이랑 마주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르블랑한테 깝치는 것만큼 그만큼 무식한 행동이 옵니다. 하나, 셋, 셋, 하나, 둘, 셋. 자, 정글을 계속 돌라고 하는데 팬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다이브 하면 탈락 그랬는데 다이브 안 하니까 안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다이브 성플 아이카! 나 6렙이 싫웅! 휘두를 뿐. 아유, 어쩌실 건데요? 어! 저기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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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영웅이다! 영웅이야! 영웅이 나타났다! 이야! 이 속면에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느리지? 쓰레기 왜 이렇게... 너도 신발 없는데 내가 왜 더 느림?
아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마스터인데 이걸 안 했어. 그래서 뭐다, 갱킹은 가는 게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이콜의 엄청난 미스를 봤습니다. 갱을 갔어요.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갱을 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갱을 갔다라는 이 큰 실수. 아유 둘 다 뒤질 수 있겠네. 둘 다 실명. 가장 무서운 적은 안 돼! 당했습니다. 어? 괜찮은데? 오케이. 자, 이건 나쁘지 않아. 시작하겠어. 물론 죽었지만 리신 잡았어. 하나, 둘, 셋. 리신 레벨은 따라잡으면 장땡이에요, 그냥. 하나, 둘. 안 돼! 안 죽는다. 자, 그 다음에는 정글에 계속 돌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님, 혹시 블루 드리면 죽지 않을까요? 라고 해볼까? 자, 소나님, 혹시 블루 드리면 죽지 않을까요? 류블랑이 세서 걱정됨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노 그럼 와. 저기 야! 내가 먹을게. 어이 자 이응이응 아유 이거 참 아유 역시 생각대로 하면 되고 집 포션을 두 개 타고 팔고 민병대를 사서 정글을 마저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요. 자 싸서 탈주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이럴 때 또 우리가 착한 마음씨로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이코 찬다 아이고 그거 맞으면 안 돼요. 맞았다. 다이브 나옵니다. 이제 또 저 친구들이 다이브를 한번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를 먹고 팔렙 찍고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따단 딴 딴 오케이 집중. 가셈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자 가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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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 저걸 물렸어야 되는데 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CS만 적당히 먹고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적당히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이 마음가짐. 그리고 정글을 미친 듯이 돌아가지고 일단 랜턴 터뜨리고 보겠습니다. 가자. 그리고 우리 편들이 다 같이 싸우죠. 차단을 합니다. 자 어차피 똥 싸는 애들끼리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지금 부들부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들부들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풀긴 풀어야 되는데 똥 싼 놈을 찾습니다. 왜? 잘한 놈한테 욕을 할 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똥 싼 놈들끼리 싸운다라는 과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똥 싼 사람들끼리 싸우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제가 또 레드가 없어서 갱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갑니다. 아 레드가 다 돼서 안 되겠네요. 문도 풀피 너 딸피 이거 잘못하면 문도는 사는데 너만 죽어. 자 문도도 사고 그리고 다시 정글을 돕니다. 이건 어떻게 죽냐. 좀 있으면 리신이 이쿠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쿠 힐. 어 이거 잘했다. 자 이건 잘했어요. 가장 무서운 자, 조금 더 르블랑 갈 수가 있어. 자 미드가 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정글이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 어디가 미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거를 서포터가 물론 볼 수 있는데 아니 저기 리신은 바텀을 가고 르블랑은 탑을 가는구나. 이게 다 또 갱을 갔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빨리 랜턴은 섬광을 터뜨리고 갱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갱을 갔던 저의 큰 실수입니다. 자세가 중요. 자 르블랑이 아마 미드 갈 거예요. 결국은 아유 와 자 집에 가서 롱선 하나 더 사고 자 그 다음에 자 민병텔 갑니다. 곧 자 지금부터 더블킬을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근데 너무 빼네. 라인을 못 당긴다. 간다. 자 라인을 못 당김으로 그냥 정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자 조심. 자 조심이란 말 한마디만 하고 자 우리들이 라인을 당겼으면 우리는 그때 민병태를 갑니다.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된다. 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 이거 가면 우리 편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노노해. 이거 내가 가면 내가 킬을 먹겠는데. 그렇지
아시겠죠? 차이. 그 차이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스터이는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인 정글입니다. 내가 정말 이 미안한 감정을 참고 참아 결국은 너희들에게 캐리를 해주겠어. 이거 그거 오케이 오케이 간다! 어디니? 그렇지! 버텨라! 오케이! 와라! 나는 안 느려진다! 안 느려진다! 안 돼! 마나가 없다! 짜이고! 이럴 수가. 자, 이렇게 일단 우리 팬에게 이득을 주었어. 탑 죽이고 정글 죽이고 바텀 라인 쓰레시는 죽었나? 모르겠다. 아, 죽였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 편에게 큰 이득을 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뭐다? 킬은 먹어라. 직접 먹는 킬이 꿀맛이고 개꿀맛이고 캐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거는 무조건이야. 밑에서 다이브가 일어나면 미드는 로밍으로 온다. 법칙입니다.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왜? 오면 뒤지니까. 온다고 생각하고 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킬을 먹고 나면 풀 기 상태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어? 로밍 왔네? 못 봤네? 이게 스토리예요. 이건 정확한 스토리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지 않게 킬을 땄다 다른 라인을 보세요. 탑에서 킬을 따도 미드를 보고 바텀에서 킬을 따도 미드를 보고 혹시나 다른 라인에서 킬을 따면 미드에서 킬을 따면은 바텀과 탑을 둘 다 보세요. 아니 저런 괜찮아. 자, 우리 팬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죽일 거니까. 11렙 갱을 갑시다. 11렙 마이가 6렙 11렙 16렙 마이가 폭발적으로 강력해집니다. 자, 이 사람 안 죽을 자신은 있나? 저기요? 가장 안 죽을 자신 있으시죠? 의혹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사집 11렙! 그리고 요우무! 자, 11렙 요우무의 놀라운 위력 불봤다. 그 옛날 앰비션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데 썼다는 불봤다.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불바다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건 아주 쉽습니다. 다이브 치면 됩니다. 자, 바텀 다이브 준비하세요. 자, 피통 관리 하시고요. 힘보다. 자, 와드 인당 한번 물어보고. 궁쿨마다 이제는 가면 돼. 궁쿨마다 들어갑니다. 어, 잠깐. 어, 뺐다. 참안심해. 눈이 멀지 않게. 어, 안 뺐다. 가시오. 적은 전장. 없대네입니다. 자, 역시 불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소나에게 불. 어, 가자! 가자! 적이 처치했습니다. 밀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 2차까지 가야 돼. 이건 무조건 이득이야. 자, 마스터 이가 남아있는 한 여기 있는 타워 깨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하나 둘, 사람이 유명인데 무조건 깨야지. 2차 타워 깨고 집에 갑시다. 이게 운영입니다. 운영 사스가. 아, 이건 또 서비스. 크, 와서 이렇게 크게 해주네. 서비스 비용은 가다가야지. 팁 없어. 자, 그리고 나서 먹는 정글 중에 제일 맛있는 정글은 상대편 정글이다. 자, 제일 맛있는 정글을 먹은 다음에 우리 편이 이번에는 제가 자기 희생적인 정글 어디가. 아니 안돼. 자, 일로 가자. 자, 여기로 갑시다. 욕 먹으면 안 돼요. 들켰는데 그걸 먹으러 가다니. 자, 들켰으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설마 너 이거 먹으려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가짜. 그렇지! 건방진년. 내년! 니가 레블랑이면 다냐? 난 마이다! 진정한 대. 요새 개오피란 말이야. 동생 배우는 거. 한테 오피라고 저 덤비는 꼬라지 보소. 여기에서 이제 마이의 자기 희생적인 플레이를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편 안 죽었군. 분노. 다행이다. 목적 없는 중동을 이렇게. 자, 자기 희생적인 플레이. 자, 우리 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이런 힘들고 짜증나는 일을 내가 하다니. 아, 됐어. 자,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을 한 다음에 집에 갑니다.
자, 이제 집에 간 다음에 포탑을 삽니다. 파괴했습니다. 하나, 수화사, 어이, 개찬! 자만심해. 다음에 정글을 돕니다. 멀지 않도록 하시오. 열심히 정글을 돌고 이제 슬로우를 걸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르블랑이고 문도고 나발이고 물리면 다 뒤집니다. 개쌤! 자, 상대편에게 슬로우를 걸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 순간 마이는 살인전차가 됩니다. 그 앞에까지 있었던 거는 그냥 승용차였다면 지금부터의 마스터이는 살인전차 그것과 다름이 없다. 진정한 살인전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킥 따야지. 진정한 얘들아. 얘들아. 희생 배우는 법. 얘들아. 오쉣! 뭐 많다. 저기 사람이 좀 많네.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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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초 걸린다고 이거 먹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하하 상타직. 자, 우리 편을 위해서 200원짜리를 먹어주었습니다. 자, 200원짜리를 먹어준 다음에 작골 먹고 레이스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벌고 돈 벌고 나면 몰왕검이 나온다. 모랑 사러 갑시다. 자, 모랑검을 사서 모랑검을 산 다음에 싸워야 됩니다. 아이고 잘한다. 자, 근데 저기 있는 문도 박사가 마방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팬들이 때려 죽이기는 너무 힘들어. 왜? 루시안이 딜이 아직 안 나옵니다. 자,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물리면 이들 다 뒤집니다! 저기요! 저기요! 안 돼요!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간다! 알부고 배우게.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난 그냥 이거 끼고 갈게요. 아까 말했죠? 깝치면 르블랑한테 맞아 죽는다고. 자, 평생 르블랑한테 깝치면 돼. 다 괜찮은데. 안 돼! 오지 마!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편이 살려줬어. 자, 이거 드시죠.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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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이건 네 거야. 싫어? 어, 미안. 헉, 헉, 죄송. 진짜 고의 아님. 눈이 멀지 않도록. 저 고의 단 1g도 없어요 여기. 진짜 고의성이라고는 단 1g도 없습니다. 잘 보시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좀. 그렇지. 자, 소나는 일단 아 원래 차단돼 있네. 상관없어요.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저런 애들이 더 이기고 싶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놓고 다음 불로 안 주면 탈주. 그래도 먹어도 됩니다. 그럴 때는 트롤이랑 협상은 없다. 자, 트롤과 협상은 없습니다. 자, 트롤과 협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먹으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길 것 같으면 합니다. 지 없어도 이길 것 같으면 더러워서 합니다. 4대5로 하면 됩니다. 뭔 제접이야. 그럴리가요. 다 죽지 저거.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야. 인원수죠 뭐. 자, 미드 밀어주세요. 제가 바텀 밀다가 저 안쪽 타워 밈. 자, 그리고 솔바론 밀드림. 하나 둘. 16렙을 찍어야 솔바론이 됩니다 여러분. 궁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레벨을 생각을 하세요. 딴 레벨 안 돼! 저기요! 가라! 가라!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먹어야겠다. 가자! 가자! 친구들아! 지금이다! 말했죠. 저런 아이들이 스스로 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남타다는 거야. 하하하하. 역시 라이즈야. 딜이 세지. 됐어. 자, 라이즈가 딜이 세서 먹었다. 아니 이런 설렌다. 뻥. 소렌을 받아내면 됩니다.